뮤직바도 바뀌어요. 자, 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여기 이제 스테이지가 있는데 예. 이게 좀 안타깝지만 스테이지는 없어질 거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뭐 바이닐, CD, 음악 전문 바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바뀐 하루로 돌아왔습니다. 제이뮤직 아하! 아, 많이 변했어요.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난주번에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지가 사라진 대신에 대형 스크린. 아, 지금 아이명. 아이명.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명. 뮤직비디오가 흐르는 가운데 네.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셀프로 예, 업자가 안 받고 셀프 인테리어를 보름 동안에 걸쳐서 정말 뭐 허리 디스크 고관절 지금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뭐 하루 스페이스 버스에서 하루 뮤직바로 너무 예쁘고 정말 성공적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네 명의 남자가 이 제이뮤직 아카이브 티셔츠를 이렇게 맞춰 입고 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깜빡해서 잊어버렸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아, 진짜 멋있다. 다른 찾기. 어렵다. 찾기 4분의 1. 자, 저희가 이제 하루 뮤직바 이제 개업도 축하할 겸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루의 뮤직바 개업도 또 큰 소식이지만 시티팝 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한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엄청난 역대급 재발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 어떤 음반들이 도대체 또 선을 보이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요즘 일본 시티팝 그 중요한 앨범들이 작년 뭐 재작년부터 꾸준히 리이슈가 돼가지고 뭐 좋아하는 이제 팬들은 뭐 기쁠 수밖에 없는데 또 돈이 많이 나가고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적금 들어야 돼요. 올해 8월 말에 또 한 10장 정도가 또 예, 대충 봤는데 10몇 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5장 정도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너무 멋진 음반들이 많이 지금 리스될 예정입니다. 지금 연휴 행사 대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역대급으로 한번 재발매가 쫙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소나이스를 포함해서 네네네. 이번에는 또 어떤 앨범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앞에 이제 지금 걸려져 있는 마미야 타카코의 마미야 타카 시티팝 그 명반이죠. 네. 이거 이제 몇 번 재발매가 됐지만 아직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또 찍는다 그러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도야마이토미도 1, 2, 3집이 전부 리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또 재판이 돼가지고 심지어 이 앨범은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렇다는 얘기는 먼저 찍은 판들이 이미 다 소진되고 그렇죠, 다시 프리미엄이 네. 붙기 시작해서 또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 앨범은 이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가스 있고. 가즈니아. 가즈니아 이거. 이거는 현재 오리지널에 뭐 이것도 한 100불 200개 막 이런 거 참고로 예 오리지널입니다. 진짜 우리 집에 오는 이유가 저겁니다. 비싸서 못 샀어요. 그리고 이 앨범 그 마스터야 유밍의 그 부분이시죠? 네, 유밍의 남편 되시는 유밍의 이제 솔로 앨범도 이번에 처음으로 또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발매는 처음 나오는 거죠? 네, 네. 처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저거는 마스터에 가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레코드 회사한테 계속 폐반해주세요. 저 실제로 폐반이 되버려서 그런 응답이 왔어. 요새 시티팝 때문에 다시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스터형 마스터 차카는 편곡자로 많이 활약을 하시는 분이고 가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노래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분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해반을 해달라고 레코드 회사에 요청을 해서 해반이 되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좀 가격이 좀 나죠? 아, 그 해반된 반은 그렇죠. 이것도 한 100불 정도 훨씬 넘는 그런 그런데 이건 말고도 이번에 처음 발매되는 타이틀들이 네, 좀 있잖아요. 뭐, 키노쿠니아 밴드라고 그 앨범도 이번에 또 나오고요. 네. 그거 말고도 몇 장 이제 그동안 팬들이 엄청 찾던 음반들이 좀 나오는데 또 킹턴스 앨범 중에 렛츠 댄스 베이비 야마시타 타츠로 곡을 커버 3곡 들어간 앨범이 있거든요. 그 앨범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데 이번에 또 처음으로 또 삼바라든가요? 예, 그 카쇼페라의 삼바라도 그 바로 얼마 전에 7인치가 재발매가 됐었는데 이번에 앨범이 또 재발매가 됐죠. 7인치 안 되겠죠. 요즘 일단 시티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7인치가 일단 나오면은 확 혹해가지고 사실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7인치를 내고 몇 달 있다가 앨범을 내면 소나이스에 한번 당하셨죠? 네, 네. 7인치 좋아하시는 분들 7인치 매니아라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7인치가 나왔을 때 혹시 앨범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다려보시면 앨범이 나올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아시 중코의 I Love You So라고 그 앨범이 요즘 뭐 한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이번에 싱글이 먼저 나왔어요. 네, 지난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 싱글 나온 곡보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텔레폰 넘버라는 곡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몇 달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보통 흐름이 마지카를 마지카를 제일 빠르게 내주시면 좋은데 아, 그니까 그 앨범이 나올 마지카 앨범이에요. 마지카 앨범이에요. 마지카를 제가 사야 돼. 네, 7인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앨범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음악들은 이 하하루 뮤직바에 오시면은 물론이죠. 네, 얼마든지 제가 대답하면 안 되는 건데요. 물론이니까. 예, 하여튼 뭐 돈 있으신 분은 다 사시면 발매되는 거 다 사시고 그리고 또 집이 아니라 어떤 바에서 이런 공간에서 듣고 싶다 그러신 분은 하하루 뮤직바로. 예, 그렇죠. 홍대 뒤에 또 지금 요즘 화제 요아소비의 뮤비도 또 흐르고 있고요. 예, 네. 자 일단 한 곡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도야마이토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원래 이제 이 앨범에서는 섹시 로봇이라는 곡이 좀 인기를 찾는데요 이 곡이 묘하게 약간 통기가 있으면서 사람을 좀 당기는 그런 맛이 있는 거죠. 무려 세 번이나 재발매가 될 정도로 시티팝 팬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반입니다. 아, 쇼와가요네, 쇼와가요. 사실 시티팝도 쇼와가요. 네, 그렇지. 거기에 네. 시담이제 나온 음악입니다. 쇼와시대요. 시티팝의 전성기가 다 쇼와시대에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네. 아, 70년대, 80년대. 쇼와가요 중에서 좀 차방차방한 것들을 시티팝이라고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음악은 시골에서 들으면 안 되나요? 하루 뮤직바에서 하루 뮤직바. 뮤직바에 오셔서 들으셔야죠. 차방차방하다. 네, 차방차방합니다. 가 있으면서도 예전에 그 올드팝 느낌도 좀 나고요. 편곡의 힘이 좀 편곡의 힘. 사실 이걸 편곡을 좀 잘못하면은 엄청 촌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바로 시티팝 계열 중에 편곡의 승리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편곡을 잘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마미 안타깝고 들을까요? 마미 안타깝고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 곡이 참 즐겁네요. 너무 애정하는 앨범. 마미 안타카. 마미 안타카코의 이 앨범은 이전에 나온 재발매만이 벌써 8,000엔을 웃돌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재발매가 나온답니다. 못 가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살 걸 한번 찾아봤는데 8장?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적금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만 원. 네, 50만 원 정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앨범 한 장만 됐던가요? 한 장만. 유일한 앨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마미 안타까워서 어디에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레코드 레이블은 키키에서 나왔잖아요. 키키에서 나온 꽤 큰 레코드 회사인데도 많이 못 팔고 빨리 해봤는데 아니 혹시 많이 판 사람 많아. 당시에 잘 안 팔려서 조금밖에 안 찍었고 또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인기는 많은데 수익이 없는 거야. 30년 지금 몇 년을 그때는 이제 30년
6년 후 8년 남은 수량보다 회수되고 반품된 수량이 더 많으면 결국 폐기 처분되버리기 때문에 음반이 별로 안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이 약한 것은 음반을 비싸게 되는 거라 그런 것도 이해해요. 원래 없었던 거라 원래 없었으니까 원래부터 약간씩은 다 그렇다 바뀌었지만요. 많이 팔았어요. 아니요, 그당시도 많이 팔았는데 저희 예전에도 많이 봤어요. 여섯 가게에서 네. 이상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팔았는데도 세계적으로 수요가 더 많으니까 네, 약간 얼마나 시장, 음악 시장이 크다고 해서 세계에 비교하면 아, 세계에서 사기 시작하니까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뭐 시티팝 인기는 뭐 남미 뭐 동남아 뭐 아니 뭐 요즘 중국에서도 시티팝 전문 바가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중국이 손을 댔다는 것은 판값이 오른다는 얘기야. 하루 시티팝 중국에 진출하시나요? 아 해야 되나. 중국 분점을 내셔야죠. 일단 홍대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자, 이외에도 뭐 간단히 나온 앨범들 몇 장 더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 말고도 또 당시에 그 싱어송라이터 에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앨범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앨범이고요. 코아나 하루코의 앨범도. 네, 코아나 하루코 앨범도 이번에 또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노우의 다이스케. 아 이노. 네, 그... 아 당연한 걸 그래. 네네네. 건물 넘어 약간 로드스쿼트가 네. 앨범을 커버를 연상시키는 그 앨범도 이번이 첫 리스죠. 네. 그러면 이런 제발 시티팝 관심 있는 분은 어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되죠? 아마 국내 수입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 널판에서 가는 거 아니야? 아 널판 널판에서 널판 아니 뭐 요즘 널판 사장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갖다 놓을 것 같아요. 하루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하루 찾아오시면 어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오시면요 음악 감상도 하실 수 있고 물론 한잔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널판에서 음반도 디깅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연도 하잖아요. 정말. 공연도 하고요. 네. 네. 자, 우리 뒤에 무슨 뭐 서치머스 이렇게 아주 힙한 그 분들의 네. 뮤직비디오가 오르는데. 하루에 오면 이제 이런 곡들도 뮤직비디오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 그럼요. 예. 오프코스. 문지원데스. 네, 이런 음악들 다 즐기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하루 만에 자랑을 좀 해주세요. 뭐, 여러 이벤트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뭐, 일단은 제가 또 이 메탈을 좋아해가지고, 락이나 메탈 음악으로도 좀, 제가 뭐, 메탈도 좋아하지만 또 예전 일본 음악,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쇼가가요 또 많이 알았어요. 쇼가가요 쇼가가요 많이 알았어. 이 여기 뒤에 보시는 이 LP들이 다 그 쇼가가요 LP. 쇼가가요. 저희 컬렉션인데 거의 다 사실은 일본 음반들이에요. 네, 거의가 헤비메탈은 이제 조금 헤비메탈은 이제 조금. 저희 컬렉션이고 성비를 따졌을 때 남자 10% 여자 가수가 90%. 그러니까 여기는 뭐 또 전문 음악. 아니 전문 장르 그런 바는 아니니까 편하게 예, 편하게 오셔서 재미가 아 이런 뭐 신청하면은 쪽팔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무조건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은 준비되는 대로 다 플레이해 드리겠습니다. 음악의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음악만 나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아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이뮤직 아카이브 안 보고 계시니까 도라스도 많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편하게 음악 즐기시고 서로 인생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도라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마마 이런 것들 긴기라긴 야마구치 모모에 당연히 있고요. 네. 아무튼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하루에 지금 주소, 하루 뮤직바의 주소 지금 여기 나가고 있죠. 예, 참고하시고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 들으셔서 젊었던 시절도 기억해보시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새롭게 출발한 하루 뮤직바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제이뮤직 아카이브! 하루 만세! Yeah. 하루로 오세요! Come on, baby!